그러면 그 다음 문단 봅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적절하게 이해하려면 원저자인 누가가 전편의 형식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누가라는 인물 나오죠. 누가. 누가 저자 누가가 첫 번째 문서인 누가복음을 그리고 두 번째 문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에서는 누가 슬래시하고 행전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도 룩 그다음에 X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단어로 씁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상 한 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권의 상하 개념이에요. 한 권의 상하 개념.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전제로 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또 함께 고려하면서 읽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수평적 읽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즉 사도행전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함께 염두에 두는 읽기를 수평적 읽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을 이제 수직적 읽기, 우리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읽기를 함께 해야 사도행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의 사도행전을 기억하자. 자, 누가가 언급되는 본문은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렇게 있습니다. 내과 의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그 감옥에 함께 옆에 그 치료하고 있는 그 의원 누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내에서 한 권의 독립된 책이라기보다 누가복음에 이은 후편으로 한 권의 누가행전의 상하 개념 아래 하권으로 간주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먼저 쓴 글이 바로 사도행전에 대한 먼저 쓴 글인데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저자 누가가 직접 누가복음을 1절, 2절, 3절까지 요약한 겁니다. 요약. 다시 우리가 이걸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말하자면 우리 강의 한번 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로부터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안디옥을 넘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마침내 그 당시 세계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선포 확장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적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이 다루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선포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good news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이며 목회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에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 시대를 어떻게 대처했고 또 어떻게 계속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를 목양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약의 모든 성서는 성경은 목회적 문서입니다. 목회적 문서.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목회적이에요. 이 목회적인 천장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너무 마치 신약 성경 또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교리문서라고 할 때에 교리문서가 맞아요. 그런데 그 교리문서는 먼저 역사적이고 목회적인 문서라고 하는 그 바탕 속에서 교리가 있다는 거지. 성경이 그냥 교리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날 좋은 교리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깔뱅의 기독교 강요는 교리서예요. 일종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교리서.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쓴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위한 해설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옆에 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성경을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옆에 놓고 사실은 뭐예요? 성경을 통독을 최소한 한번 하고 읽으면 굉장히 좋고 최소한 강요를 읽다가 성경 구절들이 가로치고 나오면 꼭 찾아봐야 돼요. 꼭 찾아봐야 돼요. 그거 안 찾아보고 읽으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뭐 루이스 벌커프의 책이나 뭐 헤르만 바빙크의 이런 교리 책을 여러분 보시면 아 이거 말 그대로 교리서예요. 교리서. 근데 그 교리서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교리를 뽑아낸 것이지 그 교리서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리가 있는 거지 교리가 성경은 아니에요. 이게 조그만 차이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유익한 이해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교리적인 하나님인데 교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리도 때로는 능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개혁신학의 출발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죠. 또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다 온전히 알 수 없다. 이 개혁신학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로 하나님을 가둬놓게 되면은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건과 어떤 그 묘사 가운데에 교리적인 것이지 교리 문답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여러 교단이 있는 것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해석에 좀 차이가 일어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얘기하면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건을 또 어떤 문맥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를 그야말로 중심 교리로 보고 어떤 교리는 우리가 좀 소화하고 포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것이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바울서신이든 상관없이 성경에는 복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있다고요. 또는 계시의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은 바뀌면 안 돼요. 교단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 문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절대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 이것은 우리 복음의 중심이에요. 죄 용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죽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단의 통치를 이기는 죽음으로서의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구약의 제사적 의미에서의 그 죄 용서의 개념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신앙성의 굵직굵직한 복음의 중심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개예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어디를 봐도 있어요. 그 용어만 없을 뿐이지 다른 서신에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제법 있단 말이죠. 교회가, 저도 장로교인이고 장로교 목사이지만 교회가 장로교의 그 교회 행정에 있어서 장로를 뽑아야만 신약성경 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행정인가 라고 할 때 장로교인으로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지만 성경에 장로교 정치가 있고 장로를 뽑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무조건 장로를 통해서만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복음의 중심은 아니에요. 복음의 중심은 세례를 줄 때 침례를 해야만 성경적이다. 그건 복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렇지만 신약성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우리가 그것은 크든지 작든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사이드에 성경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중심보다는 어떤 그 메시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소개될 때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같은 서신이지만 차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복음의 중심의 차이가 아니라 그 교회의 문맥의 차이 때문에 바울이 그 문답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중심을 갖고 답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걸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 교리가 있는 것이지 어떤 동그라미 같은 어떤 거는 세모, 역삼각형, 바른 세모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 아무리 성경의 가르침을 잘 담고 있는다 할지라도 다소 자부심은 좀 좋다고 봐요. 저는 제가 속한 교단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고려파인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고려파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속한 교단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경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시간이 갔음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조금 더 내가 자라나온 환경을 존중하되 조금 열린 자세를 갖고 보면서 정말 뭐가 중심인가 그거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해야 되고 야 그거 이유는 성서가 역사 목회적인 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 목회적인 목양적인 문맥. 그래서 성경에는 경고적인 메시지도 많이 나와요. 그 경고적인 메시지를 교리로 묶으려 그러면 굉장히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살아있잖아요. 메시지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박제화시키게 되면 본의 아니게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그 자체가 호랑이는 아니라고요. 아무리 호랑이처럼 보여도 호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박제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좀 인식하면서 이 역사 목회적인 문맥에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자. 자, 여기에는 조금 모호한 대답 같지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우리가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막 열어놓으면 큰일 나지만 우리의 좋은 교리와 또 그 성령의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자유로우신 역사에 좀 더 우리가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해당되는 3년간의 사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사도행전에서 다루는 내용은 약 30년간에 걸쳐 진행된 예수신앙공동체의 태동과 발전입니다. 전자의 주요 인물이 예수님 자신이라면 복음서죠. 후자의 주요 인물은 인물로 치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바나바도 있고 또 스데반도 나오고 빌립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울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주요 본문들마다 언급되는 성령님의 활동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는 데 있어 인간에 앞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인지를 민감한 독자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다루는 복음 선포 확장 이야기 속에 가장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자, 복음서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인물 놓칠 때 사도행전은 사도들인데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인데 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또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중심 인물은 삼위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로마까지 가는 그 복음 전도 확장에 있어서 중심이다. 그런 점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창세기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또 야곱이고 또 요셉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신을 놓치고 우리가 요셉을 닮자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똑같은 결론을 내려도 굉장히 위험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울을 닮자 좋습니다. 예? 또 예수님을 닮자 그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중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누가복음에 그 저주하고 실패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는가를 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인간 중심의 그 인물도 있지만 삼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필히 인식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것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문단요. 사도들의 행전이기에 너무 아쉬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9편이 사도행전으로 명명된 것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9편을 사도들의 행전보다는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누리고 계신 주 예수님의 영인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좀 더 좋고 더 나아가 하늘에서 자신의 영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주 예수님의 천상행전으로 의도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제목은요. 원래 성경 저자들이 붙여준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가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에 따른 복음, 또 사도들의 행전 이런 제목인데 이것은 원래 저자가 쓴 것은 아니에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누가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도행전을 이런 제목으로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거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언급되는 경우는 1장 딱 한 부분이에요. 1장 안에 사도들이 언급이 돼요. 사도들의 이름이 쫙 언급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부터는 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후반부를 보면은 가련 유다 대신에 한 사도를 뽑아요. 그 마띠아가 뽑히는데 그리고 마띠아를 뽑고 난 다음에 2장부터는 마띠아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럼 왜 뽑았는지 몰라. 아니 왜 뽑았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뽑았는데 그 다음에 마띠아는 언급되는 게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되는 바는 없습니다. 아니 마띠아는 둘째치고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붙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뭐 베드로가 한 3장, 4장을 다루고 그 다음에 뭐 야고보를 한 1장 뭐 이렇게 조금 다루면은 사도들의 행전이 되죠. 말 그대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